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간만에 뵙네요. 네. 잘 지내셨죠? 네. 선생님. 네. 요즘에 그 저 뉴스에 보면은 자살한다라는 네. 얘기가 네네. 요즘 자주 들리던데. 그죠. 예,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좋겠어요. 네. 오늘 그 자살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. 네네. 네. 자살을 하면 네. 그냥 본인의 생을 마감하는 거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. 네네, 맞아요. 네. 네.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? 첫째는요. 저는 자살을 이렇게 하는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네. 타고난 수명만큼은 저는 어떠한 이 아랫대에서 많이 공덕을 빌든 어떠한 의식적인 것을 다 하더라도 네. 타고난 수명만큼은 저는 항상 이게 구천을 좀 이렇게 많이 도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이제 정말로 뭐 재라든지 자손들이 이래 빌어줬을 때는 어디든지 산이든 들이든 그죠. 뭐 공기 좋든 물 좋든지 간에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업에 대한 거 그죠. 자살에 대한 거 그 업을 항상 풀고 이렇게 있는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팔자에서 계속 함께 한다는 그래서 그 사주에 왔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후손은 계속 빌어야 된다는 거 있죠. 네.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자살만큼은 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그 요즘 뭐 어떠한 그 방송에서 막 지금 요즘 가신다고 막 이래 하잖아요. 네. 그냥 그런 분들도 좀 뉘치고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, 그죠? 네,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가셨을까 좀 안타깝고. 네. 지금 남아있는 가족분들 뭐 지금 다 슬프고 정신 없겠지만 저는 빨리 그 업을 좀 풀어세워서 뭐 도반 위에 뭐 오르고 뭐 저는 극락을 간다 이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 빨리 지금이라도 있잖아 어디에라도 뭐 진짜 뭐 산이든 물이든 뭐 부처님 손이든 어디든지 간에 앉아서 그 남았는 내가 타고난 수명만큼 그분들이 빨리 속죄할 수 있도록 그죠. 네. 그거를 의식적인 거를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천도적인 거라도. 그런 걸 얼른 좀 빌어주셔서 그 한 회사에 다 연결이 다 돼가 있겠죠, 그죠? 네. 그래서 더 이상 자살을 하시는 분들 보다가는 좀 사과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셨으면 좋겠거든요. 네. 예, 조금 그렇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. 네.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보이는 네. 어떤 징후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그 저는 조금은 일반적이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맞다고는 좀 이렇게 보지만 네. 저는 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는요 네. 정말로 자살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. 말없이 있는 분들 있죠. 네. 혼자서 정말로 심중에 왜 혼자 고민하고 혼자 독수를 하시는 분들 있죠. 네. 어떤 징후가 없으신 분들이 저는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독설하시는 분들 있죠. 네. 네. 이거 띠 얘기해도 돼요. 네. 하셔도 네. 됩니다. 현모 양처 스타일 분들, 돼지띠 분들 있죠. 네. 저는 돼지띠 분들 그리고 이제 생일 달로는요. 3월생들, 5월생들이나 뭐 지고지순 하다는 어떤 9월생들 분이나 네. 좀 모성애적이죠. 그리고 이제 개띠 분들은 남자분들이 좀 많으세요. 개띠 분들의 남자분들의 특성상 이 자기 정말로 어떤 이 속내를 조금 많이 안 드러내시는 이런 분들이 우직함 이런 분들이 속에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그죠. 네. 혼자서 고민하고 이 독수를 드신다거나 도둑술, 도둑술 남몰래. 네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 증상이 없이 있다가 무심해 가시는 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을까 내 남편이 어느 날 몰래 술을 먹는다거나 그죠 네. 이런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앉아서 자다 일어나서 뭐 혼자 도둑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멍하니 저 혼자 앉아 있다거나 이럴 때 있죠 네. 그냥 가족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3월생, 5월생, 9월생들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. 네. 네 생일달로는요. 그런 분들 조금만 좀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또 바깥으로 이렇게 댕기시면서 그죠? 약간의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은 성격 조금 성격 분들도 좀 나름 또 있으신 것 같거든요. 네. 그런 분들도 있고
뭐 친구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그죠? 뭐 지인들 찾아가서 뭐 술 한잔 하자거나 이렇게 찾아댕기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. 네. 뭐 좋아하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있고 뭐 안부 통화도 하고 뭐 문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알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. 그 알리고 싶은 분들은 조금은 고민이 되지 않겠나, 그죠? 네, 모험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. 네. 복걸보, 뭐, 살고, 살면은 열심히 살겠다, 이런 거. 아. 이렇게 약간의 이제 이 심리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, 그분들은. 네. 예, 그런 분들도 이래 알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, 저는 정말로 이거 자살 위기에서 100%에 가깝게 완벽한 정도의 그런 분들은 어느 날 예보 없이 있잖아요. 네. 네, 혼자 독술로 이렇게 아, 혼술이죠, 혼자. 혼술. 도둑술. 네. 혼자서, 네. 고민하다가, 그죠? 네. 네. 오랜 고민도 아닌 것 같아요. 자살에 대한 어떤 충동이나 생각이 정말 없다가, 그죠? 무심해, 그냥 홀로서 이렇게 냉정하게 결정 짓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,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그런 분들 주변에서 가까이 좀 더 관심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평상시에 내 아내가 좀 완벽하거나, 정말로 완벽하게 좀 더 잘 하고 계시던 분들이죠. 네. 네. 가정에 좀 책임감이나 이런 게 좀 무겁게 항상 헌신하고 포용력이 많고 이러시던 분들, 사회적으로도 왜 신임이 좀 두텁고, 네. 노력에 자주 성공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 성향이 조금 많으신 것 같고요. 성격이 조금 활달하고 이런 분들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좀 알리세요. 뭐 문자를 한다거나 아니 찾아간다거나 술 한잔 하자거나 이런 거요. 그런 거 좀 오지랖 좀 떨고 좀 배려심 많은 사람들은 내 거 물건들을 좀 나눠주지 않겠나 이런 거 있죠. 네. 네, 그리고 애살 좀 많고 이런 분들도 아기자기한 거 이런 거 좀 나눠줄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막 내 거 되게 소중히 아끼던 사람이 평소에 또 뇌를 잘 챙기던 사람인데 이런 걸 좀 나눠준다거나 또 막 우리 품바위 같은 거 막 하자고 막 죽기 살기로 막 따지고 이런 친구가 내 거 뭐 하나를 나눠줄 때는요 한 번 더 좀 주변을 조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평상시에 보이지 네. 않던 그런 행동들이네요. 네네. 다들. 아.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살, 요거는 보편적으로 아는 거지만 두 번째로 진짜로 자살을 좀 많이 할 때 좀 위험한 요거는요. 네. 꽃장식 같은 거 있죠. 네. 예쁘게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. 근데 왜 뭐 꽃으로 관련된 거요. 꽃다발을 뭐 사서 이렇게 갑자기 막 집안 변화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꽃무늬가 있는 이런 옷을 막 산다거나 이런 분들 있죠. 집 주변에. 네.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뭔가의 변화를 주고 싶어요. 막 이뻐 보이고 싶다거나 꼭 뭔가의 외모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많이 좀 움츠려져 있던 분들요. 네. 그거는 좀 실현적이 많겠죠. 아. 실현적이 좀 많을 거예요. 그렇게 이제 이따가 뭔가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. 그게. 잘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잊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단계에서 꽃을 사서 막 자기가 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친구한테도 뭐 야, 이거 꽃을 살래?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. 그죠? 그런 친구한테 거절하지 마시고. 네.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들끼리라도 꼭 그 꽃 한 송이 선물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고. 네. 그런 분들도 신경에 변화적인 게 있나? 아니면은 이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부부지간에, 그죠? 그런 부분에서 헤어짐이 있지 않나? 이런 거 조금 세심하게 조금 더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. 네. 갑자기 막 꽃 갈아 이런 걸로 왜 변신 주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죠? 있죠. 그 가정의 불화. 부부의 갈등, 예,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. 그런 것도 얘기 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네. 특히 부부 갈등이나 이런 거는, 불화적인 거는 더 말을 못하는 부부 친구들이,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, 성향이. 네. 네, 그런 사람을 절대, 야, 너 그거 안 어울려. 이런 거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. 네, 맞아. 막 무조건 있죠. 너 그렇게 바꿔봐.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호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. 네. 네, 근데 정말로 친구로서 봤을 때 그 꽃가라가 너무 안 어울린다 생각할 때는 삘이라도 하나 꽂아서 좀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네. 네, 그런 좀 친구분들 주변에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네, 참고로 저도 꼭 꽃빈 하나 좀 사주세요, 감독님. 아, 네. 꽃빈이요? 꽃? 아, 네. 네, 꽃에 대한 거 있잖아요. 아, 꽃에 대한 거. 네, 뭐
뭐 해바라 꽃도 있잖아, 그죠? 아, 네. 네, 안 그러면 저 도저히 꽃가라가 옷이 이 친구분이 안 어울릴 때는 네. 저와 꽃이라도 집안에라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, 지혜로서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네. 예, 옆에서 좀 많이 좀 아. 네, 도와주세요. 갑자기 네. 그 목이 메일락하노. 아. 원래는 자살하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. 네, 네. 그렇죠. 네. 선생님 오늘 이렇게 네. 또 자살한 사람의 어떤 뭐 징후, 네. 네,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선생님이 또 잘 네. 주변에서 좀 많이 살피고 도와주라는 또 네.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고, 네 오늘 시간에 선생님 이런 좀 소중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